큐. 안녕하세요. 예. 예, 알아서 편집할 거니까. 예, 인사부터 하시고. 너무 이거는 NG 없어, NG 이거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청 미인이시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여기는 어딘가요? 아, 여기 이상원 미술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들어봤어요. 들어만 봤죠? 네, 들어만 봤어요. 오늘 놀라실 거예요. 여기 지금 네. 이상원 미술관은 지암리라고 하는 그 골짜기 안에 한쪽은 완전 계곡이고 맞은편 쪽은 미술관, 스테일, 식당, 그다음에 유리, 금속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맨 위에 올라가면 4층 건물에 미술관이 있거든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오랜만에 머리 좀 채우는 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같이 올라가시면서 네. 또 한번 안내 좀 해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 선생님에 대해서 혹시 어제 공부 좀 내가 해보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 진짜요? 저 금시초문인데요. PD님. 학교 다닐 때 안중근 열사 초상화 보셨죠? 네. 눈썹 진하고 아, 까만 옷 입은 네. 분. 안중근 열사 초상화를 그리신 분이세요. 아.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윤보선 대통령, 처칠 이런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리신 분이세요. 그래서 인물화로 굉장히 많이 성공을 하셨던 분이세요. 춘천시 그 신부금 유포리라는 소양댁 밑에 있는 동네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가난한 농촌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거기서 보내다가 네. 서울로 올라가서 그림을 독학하신 분이세요. 사실 먹고 사는 게 다 중요할 때였었잖아요. 네. 영화 간판을 그리시다가 그림이 남다르고 하니까 네. 인물화, 초상화를 그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발탁이 돼가지고 네. 국빈 인사들 네. 그런 사람들 이제 그 초상화를 계속 그려주게 됐죠. 그러다가 더 이상 그림을 팔지 않고 나의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선생님 세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러시아하고 중국에 가서 거기서 전시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2014년에 여기가 오픈을 했는데 네. 6년에서 7년 정도 여기를 이제 공간을 준비를 하게 돼요. 마침 6월 30일서부터 9월 20일까지 이상원 선생님 신작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네요.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시죠. 미술관 간다고 그래서 오자마자 사실 그림부터 볼 줄 알았는데 왔더니 공방이 보이고 계곡이 보이고 굿즈도 보이고. 이상원 미술관의 특징이 아닐까요? 자연과 같이 한다는 그런 네. 미술관은 완전히 좀 약간 그냥 이미지가 저도 현대적인 느낌 네, 네. 이런 게 처음에 와닿을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이제 자연 속에 있어서 그 현대적인 느낌마저 자연과 어우러 동화가 되니까 확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들어오니까 완전 이제 미술관 느낌이 확 나죠. 네. 주스 한잔 하실래요? 사과 주스 저거 좀 갖고 오실래요? 사과 주스요? 저기 저거 아 저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소개 먼저 한번 녹음할게요. 네?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네, 저는 이상원 미술관의 하계영 실장이고요. 네. 이름은 신혜영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안내 좀 같이 해드릴까요? 네. 네. 와. 이상원 미술관이잖아요? 네. 이상원 선생님 작품이 3대층에 있는 거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